흑백요리사 시즌2 사실상 불가능할 듯. 흑수저는 차고 넘치지만 백수저는 지금 부른 게 제일 베스트인 듯. 과연 그럴까요? 랭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흑백요리사 다들 보셨죠? 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단 한 번에 정주행을 해버렸는데요. 화려한 명성의 백수저 셰프를 꺾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흑수저 셰프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을 방어해야 하는 백수저 셰프들, 이런 대결 구도 자체가 마치 원피스나 드래곤볼 같은 소년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드라마틱해서 그야말로 도파민이 폭발하더라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왜 출연 안 했지? 하는 셰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안 나와서 아쉬운 셰프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비엔나의 여왕 김소희 셰프입니다. 셰프지만 이제 유행어를 곁들인 백수저 군단의 마스코트 최강록 셰프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2의 우승자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최강록을 심사했던 심사위원 중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여성 셰프가 있었으니 바로 비엔나의 여왕 김소희 셰프입니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소희 셰프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유일하게 심사위원을 3번이나 역임했을 만큼 실력으로도 재치있는 입담으로도 인정 받는 셰프인데요. 좀 단디하세요. 단디. 단디들아, 단디. 단디해야 됩니다. 고든 램지의 부산 사투리 버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특유의 말투와 캐릭터성이 매력적이죠. 김소희 셰프는 원래는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나 패션 업계에서 활약하다 30살의 나이에 요리사로 전향한 다소 특이한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지에서 독학으로 요리 기술을 배워가며 결국 고향인 한국의 맛을 기반으로 하는 퓨전 한식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김소희 셰프는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킴코어트라는 한식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킴코어트는 빈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레스토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만약 김소희 셰프가 백수저 셰프 군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떤 요리를 선보였을지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는 한식 요리의 대가인 최정민 명인입니다. 덜어냄의 미학으로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던 백수저 이영숙 명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식 대첩의 우승자였죠. 그런데 사실 이영숙 명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또 다른 한식 고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30년 요리 경력을 가진 최정민 명인입니다. 현재 경산에서 향토 음식점을 운영 중이시라는 최정민 명인은 한식 대첩4의 경북 대표로 출연, 경주 최 씨의 13대 손으로 집안 내림 음식을 풀어내며 심사위원들의 극찬 속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 있는데요. 이후에는 글로벌 셰프와 팀을 이루어 대결하는 한식 대첩 고수회전편에 출연, 현재 백수저 군단에 함께 출연 중인 이영숙 명인과 파브리 셰프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오, 백수저 두 명을 이긴 요리사라니 타이틀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당시 선보였던 요리들만 살펴봐도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네요. 세 번째는 한국 최고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링글스의 오노 셰프 강민구 셰프입니다. 냉철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매력 발산 중인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모수를 운영 중인 셰프죠. 안성재 셰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파인다이닝 셰프들, 예를 들어 미슐랭 2스타의 정식당을 운영 중인 임정식 셰프나 또 다른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권숙수를 운영 중인 권우중 셰프 등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흑백 요리사에서 꼭 보고 싶은 셰프를 한 명만 꼽자면 강민구 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민구 셰프는 한국의 장과 제철 식재료를 통해 한식을 재창조하는 셰프인데요. 강민구 셰프의 가게 민글스는 2018년부터 무려 3년간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며 8년 연속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으로 뽑혔다고 하죠. 특히 한식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만큼 된장, 간장, 고추장을 이용한 장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라고 하는데요. 최연석 셰프와 흑수저 1, 2, 3의 대결 주제가 장트리오였는데 이 이름 자체가 밍글스의 디저트 장트리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까 강민구 셰프가 출연해 장트리오를 다뤘다면 대체 어떤 요리가 나왔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번째로는 중식의 대가 이영복 셰프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유명 셰프죠. 현재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고 있는 백수저 셰프, 중식 마스터 여경래 셰프와 함께 중화요리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이영복 셰프입니다. 이영복 셰프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중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52년 경력의 요리사로 22살에 대만대사관 최연소 조리장의 이름을 올렸던 요리 고수인데요. 시래기로 바스를 만들며 멋진 활약을 보여준 딤섬의 여왕 정지션 셰프가 바로 이영복 셰프 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영복 셰프는 2015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것을 기점으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특유의 예능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시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후각을 상실한 채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요리사로서 치명적인 사고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손으로 수증기를 만져 조리 진행 정도를 구별하거나 미각을 극대화시켜 간 조절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 다고 하니까 그 사연이 정말 대단하죠. 현재는 목란의 오너 셰프이자 한국 호텔 관광 전문학교의 석좌 교수까지 역임 중이신 이영복 셰프. 만약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더라면 중식도를 휘두르며 엄청난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백수저 요리 군단들과의 케미까지 선보였을 텐데 이영복 셰프님은 시즌2에 나오려고 안 나오신 거죠? 다 알아요. 다섯 번째로는 신라 호텔의 오마카세 아리아케의 모리타 마츠미 셰프입니다. 이 초밥은 2.5류다. 고삼성 이건희 회장이 호텔 신라의 일식당을 방문하고 뱉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정통 스시 식당이 드물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호텔 일식당에서도 파러나 쌈채소, 막기를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구성은 오랜 일본 유학 생활로 스시의 일가견이 있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입맛의 역부족이었고 이에 고 이건희 회장은 유학 시절 단골집이자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거부할 정도로 전설적인 스시집 기요다 스시와 기술 제휴를 맺고 한국의 본격적인 정통 스시 를 선보이기로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기요다 스시의 수셰프 모리타 셰프를 직접 영입하기까지 했죠. 쫄깃한 화로회를 즐기던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스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모리타 셰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아리아계를 총괄하며 한국 호텔 일식계를 선도하며 국내 일식당의 판도를 바꾼 장본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런치 30만원, 디너 50만원이라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100통을 넣어도 예약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스시 미슐랭 투스타 식당의 오너가 모리타 셰프의 수제자 박경재 셰프라고 하니 모리타 셰프가 한국의 일식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현재 백수저 요리사 라인업 중 일식 키워드로 등장하는 셰프는 일식 끝판왕이라고 소개된 장호준 셰프와 추밥의 달인이자 일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안유성 명장이 있는데요. 만약 모리타 셰프가 출연했다면 케미가 쏠쏠했을 것 같죠? 여섯 번째는 바로 박효남 명장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 중인 16대 조리 명장 안유섭 명장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는 총 16명의 조리 명장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한민국 국호를 수여받은 명인들로 그야말로 한국 국가대표 셰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셰프는 바로 10손가락이 아닌 9손가락으로 요리를 하는 박효남 명장입니다. 박효남 명장은 어린 시절 친구 집에서 소 여물을 주기 위해 작두질을 하 오른손 검지 두 마리를 잃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고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께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요리라는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졸업장과 요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요리 업계에 뛰어든 그는 남들보다 두세 시간씩 일찍 출근해 각종 잡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외국계 호텔의 총주방장 자리에 올라 프랑스 자국민보다 프랑스 요리를 더 잘하는 한국 요리사로 불리우며 2014년 대한민국 요리 명장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죠. 역경을 노력으로 극복한 드라마틱한 사연과 뛰어난 실력, 흑백요리사에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현재는 후학 양성에 집중하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는 박효남 명장의 요리, 언젠가 화면을 통해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셰프들의 셰프,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입니다. 갑자기 스님이요?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정관 스님은 2017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셰프의 테이블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요리 대가입니다. 정관 스님은 직접 텃밭을 가꿔 재배한 작물로 눈과 입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사찰 음식을 요리하는데요. 미국 뉴욕의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 셰프도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 맛이 훌륭한 것은 물론 요리는 수행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찰 음식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다고 하죠. 정식으로 요리 교육을 받은 적도 따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지도 않지만 미슐랭 2스타, 3스타의 해외 유명 셰프들이 스님을 직접 보기 위해 국내로 찾아오기까지 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2에서는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조계 중에서 사찰 음식 명장으로 지정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셰프가 아니며 그저 수행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정도면 정말 셰프들의 셰프가 맞는 것 같죠? 종교적인 특성상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햇백 요리사에 등장했다면 더욱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 셰프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말고도 생각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이원일 셰프라든지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했던 정호영 셰프도 있고 최강로 씨와 찰떡 케미를 보여줬던 강래호 셰프도 있죠. 만약 시즌2가 방영된다면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방송을 통해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셰프는 꼭 나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셰프분이 계시다면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에 시즌2 섭외를 앞두고 요거 참고하실지도?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